자, 부동산 공급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공급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공급은 서플라이라고 하죠. 그래서 S로 표현하는데,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수요를 배우셨습니다. 그럼 수요와 똑같거든요. 공급은 누구 입장에서 하냐면 생산자입니다. 자, 수요는 소비자 입장이고 공급은 누구 입장? 생산자 입장. 그래서 생산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럼 일정한 기간 동안이 나오니까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판매 능력, 수요는 구매력, 공급은 판매 능력을 갖추고 이 상품을 우리가 팔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상품을 우리가 팔고자 하는 욕구를 뭐라고 한다? 공급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팔고자 하는 것은 무슨 개념?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이 사후적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자, 사전적 개념입니다. 이 팔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으로서 이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말한다. 자,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분양하고자 하는 의도된 양은 100채인데, 실제로 분양돼서 판매한 양은 80채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후적,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으로 실현된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자, 아까 우리 유량은 저번 주 배웠으니까 유량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이다. 그리고 원래 27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 중에 요 공급량이라는 게 출제했거든요. 원래 시험에 공급량이 나왔는데, 지문 속에 공급량이 나왔어요. 공급량은 저번 주 수요량 배운 것과 똑같아요. 자, 생산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돼요? 판매 능력을 가지고 특정 가격 수준, 특정 가격, 예를 들면 평당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특정 가격 수준에서, 이게 중요한 거, 특정 가격 수준에서 어떻게 돼요? 팔고자 하는 무슨 수량? 최대의 수량. 그러면 평당 아까 얼마? 1,000만 원에서 팔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이 얼마? 100채다. 그러면 그 100채가 바로 공급량이에요.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 그러니까 특정 가격 수준에서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공급량. 이 지문을 올해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공급과 공급량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좀 되겠고. 자, 그래서 이 공급에 우선 개념을 봤는데, 자, 부동산 공급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죠? 일반 상품 공급과는 달리 부동산 공급은 뭐가 있다?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공급에서는 뭐가 중요한다? 부동산 공급은 시차, 시간적 갭이 있어요.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공급은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하고 있다. 시차가 존재한다. 이걸 유의하셔야 돼요.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에 시차가 시험에 또 자주 내니까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토지의 공급은 어떻게 돼요? 복습을 합니다. 이 토지 공급은 우리 배울 때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하나 배우셨어. 자, 물리적 공급 그리고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배웠어요. 자, 물리적 공급이고 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배우셨습니다. 자, 우선은 물리적 공급은 뭐에 의해서? 부증성의 토지의 특성.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공급이잖아요. 예? 그러면 물리적 공급은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자, 토지 가격은 우리가 이렇게 Y축에, X축에는 뭐죠? 우리 토지에 대한 공급량.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공급이 고정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양은 변화가 없다. 불변이니까 이만큼 공급량이 고정됐을 때 무슨 거지가 나오죠? 수직선이에요. 자, 이 수직선일 때를 우리 뭐라고 하죠? 완전 비탄력적. 자, 여러분, 원래 시험에는요, 물리적 공급이 나왔거든요, 원래 시험에. 근데 또 24회 시험은요, 요걸 또 출제 또 했는데, 이때 수직선일 때는 어떻게 돼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얼마? 제로. 요걸 또 출제했어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이걸 또 24회 출제했어요. 물리적 공급은 뭐가 된다? 수직선. 자, 그럼 경제적 공급은 어떻게 돼요?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경제적 공급. 자, 그럼 이러한 경제적 공급은 토지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 산을 깎아서 택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뭐죠?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지만은 물리적 공급 자체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뭐가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다. 증가가 가능하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근데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켜줄 수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이렇게 불변이기 때문에 증가시켜줄 수 없어요. 그럼 또 우리 24회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토지 가격, 지가, 토지 공급량인데 이런 그림이 나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S는 공급 표시거든요. Supply. 그래서 오른쪽 올라가는 무슨 형태? 우? 오른쪽 위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에는요, 24회 시험에는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으로 출제했어.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안 돼요. 그럼 가격은 뭐한다?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선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뭐한다? 이렇게 우상향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우리 토지에서 이 내용은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확인. 뭐 원래도 출제된대. 그래서 잘 확인을 우리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 이 경제적 공급 이 구분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35페이지에 공급 곡선과 공급의 법칙이 나오죠. 자, 우리 저번 주에 이 수요의 법칙과 수요 곡선 배웠는데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는 수요는 소비자 입장에서, 공급은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공급의 법칙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 자,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요인들은 뭐가 돼? 일정 불변이다. 자,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단지 뭐만 변한다? 가격. 자,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시장의 공급량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뭐가 되죠? 공급량이 증가해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그 상품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뭐한다? 줄어. 자, 그래서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 이렇게 화살표가 뭐죠? 같은 방향으로 변다.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경제로 해서 뭐가 된다? 플러스. 플러스는 뭐죠? 양. 플러스. 양의 관계에 따라. 자, 수위 법칙은 마이너스 관계는 역관계. 여기는 플러스, 양의 관계.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양의 관계에 따라. 요거 가끔 문제 보면 또 비례 관계라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을 이 플러스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공급의 법칙은 이렇게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축인 Y축은 가격인 P, 그리고 횡축은 공급량인데 양은 뭐죠? 이제 퀀터티에서 Q. 공급은 S로 표현하니까 QS로 표현해. 공급량.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아파트의 가격이 평당 500만 원이다. 평당 500만 원일 때는 얼마? 우리는 생산자는 열채를 공급하고자 한다. 근데 평당 500에서 얼마? 1000만 원 오르면은 얼마? 우리는 10채를 공급하다가 얼마를 공급하겠다? 우리 예를 들어서 20채를 공급하겠다.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그럼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죠? 점점. 요 점, 요 Y축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 곡선은 S로 표현하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윗상. 그리고 향할 향.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곡선. 우상향한다.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지만은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공급의 법칙, 공급 곡선 기억을 우선 해 두시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36페이지로 오시면은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죠. 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배웠는데 이번 주는 또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이 작년에도 또 출제했고요. 또 올해도 출제한 내용인데 시험 문제는 또 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처럼 출제를 진짜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올해도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또 공급량의 변화 지문이 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뭐가 변하냐면은 가격이 변해. 가격. 그러면 이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인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요인들은 뭐 한다? 일정, 불변. 예.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했는데 단지 뭐만 변한다? 가격.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정되어 있다. 단지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한다. 그럼 가격이 변하면 공급. 가격이 변하면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자, 가격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우리 공부할 때는 이 상이라는 용어가 꼭 나옵니다. 이 상이 나오면은 항상 무슨 변화? 공급량의 변화죠. 가격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공급량의 변화다. 자, 요 그림 볼까요? 자, 아파트에 분양 가격이다.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500만원에서 평당 1000만원 오르면은 어떻게 10채에서 몇 채? 20채를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때 이 점에서 가격이 오르니까 뭘 따서?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해.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공급 곡선 상,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거든요. 동일한 이렇게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무슨 변화? 공급 양의 변화. 상이 꼭 우리 나오거든요. 이 원래 27회 시험에 상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만약에 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 상이 없으면 공급의 변화가 돼. 상이 있으니까 공급 양의 변화고 상이 없으니까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공급의 변화는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만 공급의 변화는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다.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다. 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이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예?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 말고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다른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가격, 공급량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지금 P0로서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만큼 P0 가격 순에서 이만큼 생산자는 뭘 하고 있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이만큼 공급을 하고 있어요. Q0만큼. 그럼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우선 가격은 변화가 없다.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요인이 변하면은 공급량이 이 점으로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이 점에서 이렇게 공급량이 또 뭐다?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공급의 증가라고 하고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뭐라고 한다? 감소. 그래서 24회 시험 3년 전에 출제했고요. 또 26회 작년 올해 27회 출제를 또 했어요. 지문 속에. 그래서 공급의 변화 요인을 잘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여러분 저번 주에 배우셨던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시험에는 또 뭐가 나오는 거야?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공급의 무슨 요인? 변화 요인이잖아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이 좀 중요해. 자, 공급의 이 변화 요인을 보게 되면은, 공급의 변화 요인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뭐냐? 기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은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생산 건축 비용이 절감이 돼요. 그러면은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요. 예, 기술이 대표적인 공급의 변화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생산 요소의 가격이 있어요. 자, 생산 우리가 요소에 대한 가격, 예를 들면 어떤 가격? 노동에 대한 가격. 그럼 대표적으로 뭐죠? 노동에 대한 가격은 뭘로 표현한다? 건설 노동자의 뭘로 표현해? 임금으로 나타나겠지. 예? 이렇게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인데, 그럼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 예를 들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산 요소의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인데,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돼? 생산 비용이 돼요. 그럼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생산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줄어들어요. 공급의 무슨 요인? 감소 요인인데.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출제된 용어 중에 건축 자재가 있거든요. 자, 건축 자재인 대표적인 게 뭐죠? 철근, 시멘트. 자, 이 철근, 시멘트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것을 한 세 번 출제했어요.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건축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율. 반대로 작년에 요걸 출제했는데, 건축 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의 무슨 요인? 감소 요인이 돼. 공급의 감소 요인. 자, 이런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좀 시험에 많이 나오죠. 또 뭐가 있어요? 생산자. 자, 생산자들에 있어서의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소비자 입장이 아닙니다.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 자,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내년 1월 1일 이후로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은 현재는 싸죠. 그럼 건설업체는 현재 공급 안 해요. 언제? 오른 다음 공급합니다. 수익성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양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어떻게 돼요? 분양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된 예상이 현재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생산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규제가 같은 게 있잖아요. 규제를 강화하면은 공급이 어렵죠. 예?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지. 자, 세금을 중과세하면은 세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산자는 공급을 줄어들어요. 세금 뭐 이런 게 있고, 또 건설 자금에 대한 조달 금리,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수익성이 높아져서 공급은 증가합니다.
금리가 또 영향을 줘.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대체재, 보완재에서의 가격. 자, 대체재, 보완재의 가격은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대체재, 대체재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커피와 대체재가 무슨 거죠? 홍차. 예? 그럼 홍차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홍차 가격, 홍차 공급량이 줄었어.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 가격은 P0로 변화가 없는데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이만큼 공급량이 결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홍차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는데 홍차 가격은 커피 가격이 오른 것만큼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요. 그럼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싼 뭐를 홍차 공급을 뭐한다? 이렇게 줄이면서 비싼 커피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차 시장에서 홍차 공급은 뭐야?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홍차 공급은 뭐한다? 감소해. 그래서 이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은 뭐한다? 감소하는 요인인데. 상품 넣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재, 보완재가 나올 때는 누구 입장에서? 공급은 생산자 입장에서. 만약에 수요에서 나오면은 누구 입장? 소비자 입장. 그걸 잘 아셔야 돼. 생산자 입장인가 소비자 입장인가. 시험에 나오면 잘 틀려요. 보면. 자, 원래도 뭐 출제가 여러분 저번 주에 배우셨던 수요의 변화 요인, 오늘 배우셨던 공급의 변화 요인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거 시험에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우리 그 강의하다 보면요, 질문 들어온 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 뭐 광고를 하는데 탈렸으니까 그분은 본인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 봐. 고탄력 스타킹이라는 게 있어요. 고탄력이 뭐예요? 탄력이란 영어가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걸 이해를 그런데 저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이거거든요.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제 작년에 두 문제 나왔는데 매년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럼 탄력성이란 용어는요, 원래 물리학 개념이에요. 물리학의 개념을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경제이론에 도입된 거예요. 한 120년밖에 안 돼요. 탄력성 경제이론에 도입된 게. 그럼 탄력성이 원래 물리학에서 어떤 개념이냐? 이 얘기거든요.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자극. 자극을 주는 거야. 그 자극에 대해서 뭐다?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극을 주었는데 그 나타나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탄력적. 근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면 비탄력적. 원래 시험이 뭐냐면 탄력적, 비탄력적 개념이 출제돼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개념을 출제했어, 올해 시험. 기본적으로 알면 되는데, 뭐 암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공부 겨울에서 그런데 여름 한 3월 가면 봄바람이 이제 불면요. 이제 잠이 잘 와요. 그때 수지침 같은 거 있잖아요. 찔러보세요. 즉각 반응합니다. 그러면 탄력적이야. 반응이 없이 계속 주무신다? 그럼 비탄력적.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 질문했는데, 고탄력이 나한테, 그래서 고탄력한 거, 그것도 탄력성인가 보다. 예?
그러니까 탄력성이 높으니까 고탄력 붙었겠죠, 광고할 때. 그 얘기야. 탄력성이 낮으면 그렇지 않지. 그래서 물어봤어. 이걸 하면은 그게 원래 뭘로 만든 거야? 그 나일론으로 만든 거야? 원사가. 그러면은 그걸 딱 잡아서 이렇게 당겨봐서 당겨봐서 멀리 당겨지면 탄력적이야. 근데 당긴데 멀리 못 당겨 이렇게 그럼 비탄력적이야. 그 얘기야. 얘기하는 게 비비안 그 계속 물어보면은 그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게 탄력적인 자극을 잡아당기 자극이잖아요. 늘어나는 게 뭐야? 반응이야. 그게 멀리 늘어나냐? 작게 늘어나냐? 여러분 스프링 아시죠? 볼펜. 스프링도 한번 눌러보세요. 스프링 딱 빼서 누른데 떼보세요. 딱 뗐는데 멀리 날아가. 그러면은 탄력적이야. 그새 스프링. 근데 볼펜을 오래 쓰다 보니까 녹이 슬었어. 그럼 녹이 쓴 스프링 한번 눌러보세요. 새 스프링 눌러보세요. 달라. 녹이 쓴 스프링 멀리 못 나가. 그건 비탄력적이야. 그런 어떤 그런 물리학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물리학 개념을. 그런 게 있죠. 여러분이 자식들 보고 공부해! 하는데, 예? 반응이 없어. 조용히 있어. 그건 비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공부해! 하면은, 아, 왜 내만 공부하라 하면서 이제 바로 반응 나오면 그건 탄력적이에요. 요즘 그런 게 많잖아요. 이제 자식이 공부를 하면 뭐 이제 갑자기 파고서 왜 내보고 공부하라 하면서 딱 그런 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사람은요, 나중에 문제가 있어. 뒤끝이거든. 탄력적인 사람은 뒤끝이 없어. 바로 거기서 끝내버려. 예? 나중에 깨꼬면 다 그래. 뒤끝이 있는 사람은 반응이 없는 사람이 뒤끝이 좀 있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이 자극을 줘서 그 반응을 보는데, 그 우리 경제이론에서는 뭐를 했지? 우리 배우는 것은 자극을 뭘로 보냐면 가격. 반응은 그에 따른 뭐죠? 수요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즉각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탄력적. 근데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은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비탄력적. 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배 있죠? 담배가 얼마예요? 요즘은 4,500원 하거든요. 예? 제가 안 피는가 모르는데 물어보면 4,500원 나요. 예, 편의점. 비싸요? 싸죠. 저는 10,000원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만 원? 아, 그거 더 좋지 뭐. 제가 안 피니까. 예? 아니, 우리 저 담배 핀 사람이 야만인이야, 야만인. 예? 예? 우리 선생님 중에 담배 핀 사람 누가 있나? 모르겠네. 밖에 나가서 모르겠어. 저도 그제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담배 같은 거 했잖아요. 담배가 옛날 2,500원 했어요. 그러면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담배 가격이 2,500에서 4,500원, 2,000원 인상이 됐어요. 그럼 담배 수요량은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한 건 담배 가격을 인상했을 경우에 시장에서 담배 수요량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상하기 전에 조사를 해봐요. 그럼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아닙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담배를 피는 계층이 10대, 20대, 이 계층이 거의 60%더라. 10대, 20대가. 10대, 20대가 돈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20대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용돈 받아서 쓰는데. 그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담배 가격을 대폭 10,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 인상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담배 소비량이 청소년 돈이 없잖아. 부모님 받아 쓰는데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야. 속이 정책 효과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은 담배 가격이
탄력적이야. 탄력적. 즉각 반응 나타나. 근데 우리나라는요, 미국에서 보면 탄력적이라고 보고, 우리도 모 국회의원, 의성의 김모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 뭘 했냐, 담배 가격을 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미국처럼. 그랬더니 난리난 거야. 서민, 우리는 그 앞에 뭘 붙인 줄 아세요? 다른 거 안 붙죠. 서민이 피우는 담배. 그러니까 올린다 이건데, 우리는 서민이 피우는 담배 왜 세금을 더 붙이냐 이게 나오는 거야. 그 여러분 건강권에서 그렇거든. 미국은 엄청나거든요. 이 소송들이 건강권에서 그러는데 담배 피지 말아요. 근데 만 원 하든 10만 원 하든 피면 안 피면 관계 없지 않느냐. 대폭 올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국회에서 민심이 뭐 서민 막 나오니까 우리는 국회는 서민만 나오면 머리 예? 국회는 머리 팍 떠져. 그러니까 만 원까지 올려 하다가 눈치 봐서 얼마 올린 거야? 2,000원에서 4,500원 된 거야. 중간하게 올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담배 소비량이 줄었어요. 예? 그 소비량 줄었는데요. 예? 청소년도 줄었지만 누가 많이 줄었어? 어르신들. 예? 5, 6, 70대들이 담배 소비를 대폭 줄은 거야. 이 기회에 끊어버리자. 예? 했는데 2,500원이니까 어르신들은 에이, 그래, 끊어버리자. 예? 돈이 어디서 소득도 없는데. 그래서 끊어버리는데 젊은 아는 돈 받아서 쓰니까 그걸 뭐 동기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에이, 뭐 덮이는 거야. 기분도 나쁘고 취업도 안 되고 뭐 해서 덮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담배 소비량이 세금 2,500원 필 때보다 4,500원 필 때가 소비량이 더 늘었어. 그 는 계층이 10대, 20대. 만 원 올렸으면 그렇게 안 늘었을 건데, 어렴풋이니까 그 담배 어르신들이 줄인 돈을 누가 피우는 거야. 용돈 받은 젊은 계층이 피우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담배에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 서민이란 말을 그 하우나는 그 국회의원들이요 정신 좀 차려야 돼. 서민들니까 세금 부과하는 건데 술도 마찬가지거든. 술도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소주 한 병에 만 오천 원 하면 안 먹을 거야 이업들이. 사천 원 하니까 먹잖아요. 4천 원이잖아요. 3천 원 하다 올랐잖아요. 예? 주변 국가는 얼마인 줄 아세요? 12,000원에서 15,000원 해요. 소주. 우리나라가 비싸요. 아, 저 우리나라 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 갈 때 오는 사람들이요. 꼭 여행 가방 안에 뭐 들어가냐? 소주 팩을 들고 가. 왜? 외국에서 뭐 한 병에 15,000원 가니까 우리나라는 싸잖아요. 또 어디서 사? 우리나라 여기서 안 사, 국내에서. 또 면세점 추가해, 거기서 또 이걸 사. 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팩으로. 에? 그래서 그걸 가서 이제 요즘은 들고 가면은 국가에서 딱 봐서 예? 여성분은 좀 봐주는 것 같은데 남성분은 바로 앞서버려요. 가격 차이가 심하잖아요. 박스로 들고 오면은 요거 왜 박스로 한 명 그것도 아니고 박스로 도잖아. 팩으로 여행객이니까 우리 여기 다 단체인데 안 통해. 그냥 빼버려. 요거 딱. 호주는 더 심해. 호주 갈 때 은혜서 한번 저 김치 가져가거든. 보통 김치 왜 라면 컵라면 이렇게 먹으려고 호주 딱 들어갈 때 컵라면 김치잖아 다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호주를 할 때, 그럴 때. 왜냐, 거기 청정지역이라서요. 그래, 예? 웬만한 건 다 없어요. 근데 압수 품목이 아니라 그건 어쇼없어 하는 게 하나 있어. 들어오는데. 김. 호주 국민 김. 우리 한국 김. 완도김 최고야. 우리 저 아는 사람들 선물 줄 때 호주 사람 오면요. 김. 이거 선물 줘요. 싸지만은 거기서는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귀한 게 그건 귀한 게 흔한 거야. 우리 한우 거기는 흔한 거야. 거기는 매스테크스러워. 예?
거기서 어떻게 송아지 키우고 한국에 데려와서 횡성에서 키워서 잡으면 한우야. 아니, 호주에서 키워서 오거든요. 송아지를 키워서 와서 한국에 키워서 크고 크게 만들어서 잡잖아, 한국에서. 그러면 한국산 한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우를 안 먹어요, 저는. 뭐, 호주산을 먹어. 더 싸거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가끔 스테이크 먹으려고 호주로 여행 가신 분이 있어. 호주로. 왕복해봐야 얼마 안 들어요. 예? 뭐, 한 4, 5일 해봐야 뭐, 한 150? 이제 뭐 싸게 하는 비행기 타면 150만 원, 4, 5일 호텔 가는데 가서 새끼대는 스테이크만 드시고 오신 분이 있어. 나 그것을 그런 분 처음 봤어. 예, 그럼 왜 저는 거기 호주 갔냐 하면은 수입을 하려고. 어떤 거? 감자탕 원료. 여러분, 감자탕, 뭐 조마루 감자탕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 먹자, 뼈다귀. 우리는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호주 이런 데서는 그걸 버리는 거야. 그걸 버리는 거야. 그 버리는 걸 국내 가져오면 돈이잖아요. 그걸 협상하려고 갔었거든. 야, 전국에 식당 뭐 해봐도 돈이 얼만데. 예? 그래서 그게 식당도 공급하는 뭐가 있어서 못했고, 우리는 그래서 수입을 해서 뭐 일반 슈퍼에서 싸게 해서 판매를 한번 옛날에 했었어요. 10년, 7, 8년 됐나? 수입해 들어왔을 때. 거기는 버리는 걸, 우리는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여러분도 이제 보면 우린 맛있게 먹잖아요. 뭐, 진짜 잘 먹고, 된장 넣고, 뭐 넣고, 뭐잘 끓여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걸 보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했을 때이 상품 수요량은 어느 정도 반응을 받아서 변할까? 상품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라면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담배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소주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다 분석을 해요. 가격 인상 시에 기업은 그걸 반영을 하거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은 수량은 어느 정도 변해서 자기 기업의 수입은 극대화되느냐. 이걸 연구하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탄력성 개념. 그래서 매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탄력성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무슨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탄력성 세 개가 나오는데 올해도 출제했거든요. 하여튼 탄력성 개념 세 가지, 수요 세 가지는 내년에 반드시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탄력성 E로 표현하고요. 가격은 P, 프라이스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익 가격 탄력성은 자극.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분모. 그럼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가요. 그러면 뭐죠?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라는 건 뭘로? 분자.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그 반응 수요량은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 측정하는 지표인데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라서 절댓값으로 표시해요. 자, 그러면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파트 가격,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4% 올랐는데 아파트의 수요량은 2% 줄어들었다. 그럼 얼마? 4%, 2%니까 4분의 2,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얼마? 0.5. 작년에 출제된 문제. 이렇게 간단한 게 16회, 그리고 우리가 21회, 그리고 25회, 그리고 작년 27회, 네번 출제해서 그 간단한 그런 거. 5초 안 걸리죠? 그런데도 나눗셈을 못해서 틀린다 이거죠. 아니, 2를 4로 나누는데 이걸 못 나눠서 틀려요.
그럼 전자기기에서 누를 때 뭐하냐? 아무도 이를 먼저 눌러야 되는지 살을 먼저 눌러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계산기 사용 안 하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작년 시험 칠 때, 올해죠? 올해 시험 칠 때, 여러분 나중에 진짜 시험장 가면은 조용하거든요. 집중 게 문제 푼데, 계산기 어떤 분이 계론 계산, 남은 민법 풀고 먼저 푸는데 자기는 계론 푼다고 계산기 툭 뜨는데 요 손이 문제보다 집중한다고 몰라. 그큰 잔지 팍팍 치니까 앞에서 저 소음 때문에 뭐 계산기 저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폰도 계산기 하던지 왜 민법 문제 풀라고? 그 있잖아요. 그는 계산기 풀잖아. 괴로운. 그러면은 뭐를 가져가야 돼? 아, 귀마개 가져가면 지금 가져가야지. 귀마개 있잖아. 가져가야 돼. 그뭐 있잖아. 볼펜 툭툭 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별상 다 있어. 신경 분산 뭐 하면은 귀마개 가져가면 돼. 귀마개 딱.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반응이 그런 사람 민감한 거야. 그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탄력적 비탄력적이야. 그래서 요 계산 문제 나오면 꼭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수혜, 가격 탄력성 개념 배웠고요. 그리고 아까 뭐였죠? 탄력적 개념, 비탄력적 개념. 그러면 탄력적은 아까 가격이 변하면은 수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그럼 가격이 변했을 때 수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죠? 비탄력적. 이 개념 꼭 기억해 둬야 돼. 올해도 출제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온 거거든요.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올해 나온 것 중에 수요 가격 탄력성 관련해서 이제 그림과 이 수요 가격 탄력성 크게 따르는 수요 곡선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과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은 잠시 쉬고 2교시 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